네, 누리호 발사 관련한 이슈인데요. 뭐 절반의 성공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또 내년 5월에 다시 또 발사 일정이 있죠. 계속해서 이런 어떤 경험들이 쌓여간다고 봅니다. 자, 이번 이슈를 또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분들도 기대가 높았을 것 같아요. 네. 그 관련주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 매매도 많이 이루어졌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았는데 약간은 좀 좋지 않은 결과, 뭐 반쪽의 성공이라도 일컫기도 하고 하지만 워낙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요소는 충분히 있었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종목들 흐름을 먼저 보면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다가 이번에는 통상 뭐 하루 전에 발사 하루 전에 이렇게 반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틀 전부터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을 저희가 주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먼저 선행해서 매도세가 나타났고 되려 발사 시점에 시간외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이게 그 발사 성공에 대한 확률이 한 30% 정도로 알려지면서 그와 같은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궤도 진입이 아쉽게도 실패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긴 했지만은 일단은 내년 5월에 다시금 발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쵸. 이벤트 같은 경우는 좀 공백이 있겠지만은 아직 기간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 측면에서는 이와 같이 이벤트를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장기 측면에서는 종목들 별로 보실 때는 실적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면서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 있는 이제 우리나라 누리호 이번에 들어간 업체라든지 추가적으로 해외 수주가 있는 업체들을 공통적으로 보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무작정 장기로 봤을 때는 누리호가 실패했다고 해서 전부 다 매도를 할 게 아니라 좋은 가격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대응을 하시는 게 더욱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의미가 있는 게 우리나라 자체 기술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예. 예전에는 1단이든 3단이든 1단이든 러시아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모두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관련 업체들의 좀 흐름들 그리고 이 이슈를 통해서 또 좀 뽑아낼 수 있는 테마들은 어떤 테마들이 있을까요? 네,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늘 살펴봐 왔던 기업들도 있고 네. 조금 새로운 기업들도 있는데요. 네. 어제 시간외로 발사할 때는 베타가 큰 기업들 AP위성이라든지 이쪽에 주가가 강한 모습이었고요. 네. 자주 말씀드렸지만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도 시간외로 강세를 나타냈는데 오늘은 장중에 조정세가 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네. 기대감 자체가 많이 반영이 되었다가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측면을 알 수 있겠고요. 네. 기존의 나로 발사 때도 한번 이게 딜레이 되면서 주가가 변동성이 컸었거든요. 네. 그날은 당일 변동성이 컸다 보니까 매수세가 유입돼서 주가가 정상을 찾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시간 외에 그렇게 이루어졌다 보니까 주가가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궤도 진입을 했다면 조금 달라질 요인이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기업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조정을 받는 기업들도 있고 덜 조정 받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 덜 조정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수주도 있지만은 해외 쪽의 수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조금 덜 조정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뭐 해외 지분 투자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진 기업들이 오늘은 버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약간은 네, 네. 뭐 다른 그 항공 우주 관련된 종목들보다 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빠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추세적인 하단에서 서서히 편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덜 빠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시기를 맞춰서 이번 조정을 빌미로 적극적으로 편입을 하시는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당연히 관련 테마로는 뭐 항공 우주 쪽 섹터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보시는 쪽이 도시 모빌리티도 있고 네, 예. 이제 뭐 방산도 연관이 있겠고요. 네, 예. 좀 이게 테마별로 조금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이게 제가 세 가지 테마를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번 그 발사 같은 경우에는 항공 우주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만은 이거를 파생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그 항공 우주와 관련된 기업들이 바탕이 일단은 방산 사업이 많이 네, 바탕이 네. 되어 있고요. 그 항공 우주 사업에서 발달시킬 수 있는 게 이제 도심 모빌리티 사업이거든요. 네. 저희가 육상으로 다니는 택시를 이제 그 공중으로 다닐 수 네. 있는 그게 당장 개화가 되지는 않지만은 이 또한 항공 우주 사업에서 파생돼서 그렇죠. 발달이 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제가 세 가지 산업을 단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쪽은 아무래도 항공 우주가 되겠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봤을 때 1차적으로는 도심 모빌리티는 조금 아직 멀게 느껴지잖아요. 네, 네, 네. 이게 도입기 아주 초도입기다 보니까 약간 먼 측면이 있고 방산 같은 경우는 그 항공 우주의 기본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딱 실적만큼의 주가가 부여가 되고 저희가 예상되는 수주를 통해서 주가의 단계를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기초적인 그렇죠? 사업이라고 할 수 네, 있겠고요. 네. 여기에서 파생돼서 저희가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주가의 변동성만 보더라도 시장의 관심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고 네. 이 높은 관심 같은 경우는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발달의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어제 발사를 할 때도 봤을 때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자금이 뭐 국가에서도 이제 연구 자금이 조금 더 늘어나서 투입이 될 것으로 그렇죠. 보였고요. 네. 뭐 대선 관련된 후보들 같은 경우도 이 항공 우주 관련해서 산업을 언급을 하면서 아무래도 그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정책적인 그러니까 향후의 정책적인 수혜. 측면에서도 네.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외부적인 측면에서 이제 자금이 투입되는 산업에 늘어나는 점 그리고 세부적으로 봤을 때 뭐 정책적으로 이제 각 향후에 그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도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플러스 알파 요인까지 저희가 가미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민간 항공 우주 쪽이 훨씬 더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쪽에 관심 가질 때 어떤 그 먼저 데이터가 될 수 있는 지금 뭐 스페이스X라든지 이런 쪽을 좀 흐름을 보면서 네. 이쪽 국내 쪽도 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의 말씀이 맞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 가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게 책정을 받고 있고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를 발사를 하면서 지금 시장의 그 부분에 대한 점유율을 상당히 높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기술 같은 경우가 선점에서 지금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캐파라고 해야 될까요? 그 네. 부분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충분히 기술력은 있는데 이게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뭐 원활하게 그 부분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국가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발사가 이루어지는데 개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조금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기에서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그 국가적인 측면의 백업도 있고 계속 해온 것처럼 그런 게 있어야 되지만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발달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해외에 지분 투자를 하는 기업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더 현재보다는 뭐 마진이 적은 사업도 있겠지만은 그 단계를 시도를 하는 게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더 나을 수 있고 향후에 그 발달될 수 있는 산업의 폭도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지금 뉴스 나온 것도 보니까 테슬라가 그렇게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정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네. 이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 테슬라의 가치를 기업 가치를 뛰어넘을 것이다라고 또 전망도 많이 하니까요. 네. 일단 그럼 국내로 좀 다시 들어와서 관련 종목 좀 지금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관련 종목 같은 경우 일단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세트레가이입니다. 그 조정세 같은 경우가 4거래일째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네. 세부적으로 보면 그 발사 전날 이틀 전날부터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통상 기존에는 뭐 하루 전날 주가가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타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주가로는 다른 측면이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그런 요인이 있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 저희가 네.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으로 강하기는 했지만은 그 정상적인 발사가
성공했다고 하면은 주가가 더 강했을 텐데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 대응은 아침에 조금 매도를 했어야 되는 대응이고요. 네. 여기에서 일단은 대응을 못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 시계열을 조금 더 넓게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 박스권의 형성은 하고 있습니다. 한 5만 원 이하에서는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 8만 원 이상은 조금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워낙 그 올해 초 같은 경우가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기대감이 높았다 보니까 네. 원자 주가가 선행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알 수 있었고요. 박스권 상단은 한 7만 원 정도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현재 그 기간 자체는 5월까지 이벤트 기한이 남아 있지만 그 이전에 5만 원권에 이하로 주가가 접근한다고 하면은 네. 이제는 접근 가능한 구간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이벤트 같은 경우에 그런 주가의 상승을 배제하는 측면까지 주가가 내려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는 조금 편하게 봐도 된다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인텔리안테크인데요. 네. 그 세틸가이아 주가 흐름이 오늘 조금 다르잖아요. 네,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 수주가 나가고 있는 그 매출이 높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오늘 주가 흐름이 조금 다름을 볼 수 있는데 그 동일하게 그 발사 이전에는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되려 크게 빠지지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 네, 네, 저희가 맞아요. 기억을 해둬야 될 게 그 누리호 발사라든지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주가가 덜 빠지는 거는 해외 매출이 있거나 이제 뭐 해외 지분 투자가 이루어져 있고 매출의 네. 그런 구분을 하면서 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르게 매매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비중이 베타가 크니까 조금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인텔리안 테크와 같은 종목은 조금 비중 같은 경우를 서서히 조금 더 늘려나가도 되는 예, 네. 단계적으로 템포를 그 누리와 직접적인 관련보다는 조금 더 템포를 빠르게 해서 늘려나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안에서 좀 더 좀 저평가돼서 매력적인 종목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가요? 네, 그 종목 같은 경우는 하나시스템을 하나 보고 네. 있거든요.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도 주가 같은 경우가 그 상당히 좀 무거운 측면이 있어요. 시총이 크다 보니까 주가가 그렇네요. 무겁다라고 네. 느낄 수가 있겠는데 지금 저희가 그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초반에는 주가가 크게 안 움직이지만은 산업이 본격적으로 그 성장기에 돌입을 했을 때는 주가가 그 이전에부터 상승을 하는 요인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그 확인 이전에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먼저 알아야 되는데 네. 전통적으로 방산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를 해왔어요. 네, 그렇다 네. 보니까 기본적인 실적이 뒷받침되는 바탕의 구조, 어느 정도의 그 방산 실적을 통해서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숫자로 예측되는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신사업 같은 경우가 확장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유증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네. 이제 항공우주와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고 공표를 한 상황이고요. 해외의 원앱이라든지 기타 그런 도심항공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항공우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분 투자를 하면서 그 행보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지분 투자란 게 그 단순히 기업에서 하겠다라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그 해외 그리고 미국의 그 항공우주 그 부분의 지분 투자도 어떻게 보면은 기간산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협력할 수 있는 기업한테 열어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열려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기업은 조금 더 고무적으로 해외와 협력해서 성장을 가능하다고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누리호를 통해서 국내 기업도 기술력이 있다는 게 검증됐기 때문에 그쵸? 해외 같은 경우 이제 뭐 중동이라든지 그러한 일부 국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부분의 수주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로 기본적인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네. 두 번째로 신사업에서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고 세 번째로 지금 단기 이벤트 안에서 국내 기업 기술력이 검증됐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접근 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하나시스템 오늘 시장에서 빠지긴 했지만 이 정도면 선방한 지금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볼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실적 같은 경우 딱 그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매수가는 15,800원에서 16,500원 현재 가격이랑 큰 차이는 없는 박스권 하단 정도 수준이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 단기로는 박스권 상단 2만 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까지는 편하게 박스권 하단 상단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 구간까지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고 향후에 네. 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심 항공이라든지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뭐 4만 원 정도의 목표가까지도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는 단기로 제가 감안을 했는데요. 13,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매매 전략은 단기간에 여러분 접근하실 때에 말씀을 드린 거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성장성이 굉장히 큰 기업으로 하나시스템 보고 계십니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